예비골 친구분들 안녕하십니까? 힐링 영어 보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예비골 친구들, 이제 예비고일이 딱 됐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메가스터디 사이트와 본격적으로 친하게 지내시게 될 텐데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 이 사이트가 조금 이제 복잡하다고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제 어떻게 어디로 가야 내가 원하는 강좌를 딱 찾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사이트 이용 방식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자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찾아볼 건데, 나한테 딱 맞는 강좌를 딱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교과서만 공부를 하시니까 교과서 강좌를 저와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자, 일단 사이트에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추천 강좌 찾기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클릭, 이렇게 넘어갔죠. 그럼 여기 이제 키워드로 강좌 찾기가 되어 있고, 영역, 유형, 분류, 상세 분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영어 교과서 강좌 중에서 고등 영어 능률 기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영역에서 영어 클릭, 유형에서 교과서죠. 분류에서 고등 영어, 그럼 상세 분류 능률 김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 이렇게 김범우 선생님의 고등 영어 능률 김 교과서 등급 처방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보시면서 수강 신청하시면 끝. 어때요? 시작. 자, 그런데 그 여러분들 이제 아직 학교를 들어가기 전이니까 내가 들어갈 학교가 어떤 교과 출판사 쓰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등 영어 능률 김을 보여드렸지만 우리 학교 출판사는 다를 것 같다, 다른 출판사일 수 있죠, 그쵸? 근데 그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메가스터디에서 이미 다 분석을 했어요. 어떤 학교가 어떤 출판사를 쓰는지 다 데이터가 수집이 돼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100% 커버 국영 교과서 클릭.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당신 고등학교가 써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국어, 신사고, 영어는 비상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이미 강좌가 선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는 끝났고, 여러분들 이제 뭐 방학 때 시즌 정도 되면은 시간들이 많죠. 그래서 그 시기를 이용해서 시중 출판 교재들을 또 문제를 풀어보거나 아니면 뭐 참고서로 보시는 경우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런 시중 출판 교재 중에서도 조금 이제 인기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저희 또 메가스터디 선생님들과 함께 또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 또 왼쪽 상단에 보시면 국영 교과서 밑에 보면 시중 출판이라고 써 있죠. 이것만 클릭해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영어가 제대로 되어 있네. 오, 능률복합 어원편 바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능률복합 어원편, 이건 제가 따로 체크한 게 아니에요. 표시해 놓은 게 아닙니다. 딱 보면은 아이나 다를까 김범우 선생님 이거 했네요. 힐링 복합, 능률 복합 어원편, 수능 기출 문장으로 끝장.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싶은 좀 메이저한 인기 있는 시중 출판 교재를 선택을 하셨을 때 이제 대부분의 교재는 또 우리 배가의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비고일 친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갈 때까지 몇 개월 정도 시간 있잖아. 그 귀중한 시간, 그동안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초 실력을 쌓아야죠. 근데 기초 실력 어떻게 쌓아야 돼? 그냥 무턱대고 쌓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던 중학교 공부랑 고등학교 공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확히 알고, 고등학교 때의 각 영역별로 학습 꿀팁, 학습 가이드 이런 걸 명확하게 알고 기초를 대비해야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죠.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각 국영 수 영역별로 꿀팁과 학습 정보를 담아놓은 코너 저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간단해요. 일단 왼쪽 상단에 보시면 2016 수능 내신 코너가 있어요. 꼭 클릭. 자,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은 뭐 위에 뭐 시즌 추천 특강이라고 나와 있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예비 고1 기획 추천.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순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 영역에 대한 꿀팁이나 학습 정보들 여러분들이 숙지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영어 들어가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내리시면은 메가스터디 예비고의 맞춤 강좌 이렇게 나와 있죠. 또 제가 또 이렇게 가운데 있네요, 그죠, 김범우 선생님. 자, 보시면은 또 김범우 해가지고 또 힐링 영어 영어식 한 번에 구원해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딱 진짜 들으면 딱 좋은 그런 강좌가 또 맞춤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파이팅! 자, 국영수 이외에도 이제 여러분들 뭐 다른 과목에 대한 정보가 또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뒤로 가기 한번 눌러주시고, 자, 쭉쭉 내리면은 보이시죠? 뭐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꿀팁을 챙겨가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 때 있지 않나요?
내가 강좌를 수강하지 않고도 우리 메가스터디 선생님들께서 직접 집필 하신 그런 고퀄리티의 교재를 내가 자습용으로 한번 풀어보거나 보고 싶다. 그럴 때 있잖아, 왜. 그쵸? 그럴 때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메가스터디가 다 준비했어요. 바로 비타민 교재라는 건데 한번 클릭해볼까요? 비타민 교재 맨 위에 상단에 보이십니까? 요거 클릭하시면요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교재들은 다 메가스터디 선생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교재들이에요. 자, 비타민 교재 코너 있고 문제풀이 시작 이런 코너 있어요. 자, 비타민 교재 코너 클릭해보시면은 보통 여기서는 워크북이나 부교재를 주로 다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수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뭐 수학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이렇게 워크북 판매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시 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강좌를 수강하지 않고서도 구매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시작 요 코너 보시면은 말 그대로 뭐 기출문제나 변형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한번 제가 집필한 거 한번 볼까요? 아, 여기 나왔네요. 가장 빛나는 교재. 자, 힐링어법 수능 기출어 정복 4016. 요게 뭐냐? 여러분들 막 우리 수능이자 수능. 수능 영어에서 역대 수능에서 기출된 모든 어법 문제 다 그냥 수록되어 있는 그런 문제집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쉽죠? 야, 여러분들. 우리 메가스터디에는 이렇게나 수많은 학습 콘텐츠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네요. 그죠? 예. 네. 자, 특히 우리 예비고일 분들을 위한 이 내신 강좌, 그리고 수능기 초강좌,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교재들까지. 그쵸? 여러분들, 절대로 지나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떤 인생 강좌, 인생 교재가 될 것들 하나씩 꼭 좀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들어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